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백년 네. 화편 밥알 찹쌀 떡으로 여러분 든든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식으로도 괜찮죠? 간식으로요? 야식. 야식으로요? 안 괜찮을 게 없죠. 아침으로도 괜찮고 점심으로도 괜찮고 저녁으로도 괜찮고 야식으로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죠. 네. 저는 혹시 자다가 깨면 먹으려고 머리맡에 하나씩 두고 잡니다. 네, 머리맡에 두고 자는 네, 밥알 찹쌀떡 백년 화편과 함께 하시면 뭐 먹는 꿈을 꾸더라고 그러니까. 네. 꿈에서 뭐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꿈에서 뭘 먹으면 꿈에서 뭐 이성 친구를 만난다거나 꿈에서 뭘 할 때가 현실보다 훨씬 더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난 사실 그 네. 가끔씩 이렇게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순간이 짧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잘 분석해서 뭐 그런 거 좀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 뭐. 뭐 VR 같은 걸 끼면 그게 된다든가. 그래서 그 일부의 사람들이 루시드 드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 꿈. 그래서 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한 얘기 좀 길게 해요, 왜? 그거를 하려고 목요일부터 직장인들이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완전히 사람을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 그때부터 계속 금, 토, 일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툭 치면 퉁퉁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정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씩 나오는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우 대치 WM 1타 강사 최용석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네. 정프로님. 네. 오늘 정프로의 오프닝 코멘트 19금 그 멘트 하나의 그 천재성을 느꼈던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멘트 하나 오늘 굉장히 네. 핫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저한테는 일상적인 멘트인데 뭐 그런 거에 감동하셨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이가 오늘 없다. 어이가 없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오늘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더 안 좋았군요. 네, 오늘 아시아 시장 조금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중국부터 그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중국 지수부터 체크하면서 글로벌 시황을 또 하루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시장 오늘 또 많이 조금 조정받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1.7% 하락해서 3,400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홍콩 시장도 1.4% 하락해서 28,99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우선 전일 밤에 나스닥 시장이 3%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시장이 조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시작했고요. 좀 특징적이었던 건 국내 시장 오히려 많이 밀려서 시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는데 중국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확대됐었고 오늘 중국 시장에 부담을 좀 줬던 뉴스가 오늘 알래스카에서 조금 중요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 미국과 중국이 만났는데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중국이 만나자고 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알래스카까지 갔지. 보통 이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밥 사잖아요. 네. 그것도 막 그래서 무슨 최소한 좋은 얘기 나올 거다. 만나자고 해서 나쁜 얘기 만들 거면 왜 만나겠나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네. 원래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은 고위급 회담에서 조금 훈훈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 바이든과 그 시진핑이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좀 훈훈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오늘 실제로 나온 뉴스에서 주고받은 코멘트를 보면 좀 충격적인 게 그 모두 발언, 그러니까 본격적인 회담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서
중국 측에서 뭐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있다. 혹은 뭐 미국 인권은 최저 수준이다. 혹은 흑인 관련 문제까지 좀 민감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분위기였고요. 네. 그 분위기가 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미국 측에서 좀 당황했을 정도로 가는데 원래는 보통 뭐 의례적으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면 모두 발언 한 2분 정도씩 주고받고 형식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비공식 회담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데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양제츠가 먼저 거의 15분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자들이 오히려 퇴진을 못하고 1시간 동안 모두 발언을 계속 그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예외적인 수준으로 예상도 강하게 못했다는 거죠 기자들도. 네, 굉장히 미국도 공격적인. 당황하고. 맞습니다. 네, 보통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의 대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익숙한 게 도강양회라고 해서 네. 이제 칼빛을 칼집에 숨긴다. 그러니까 내가 날카로운 뜻이나 혹은 적개심이 들어서 숨겨놨다가 실력을 먼저 키우고 나중에 드러낸다. 그게 일반적인 그 중국의 대외 전략이었는데 이번 오히려 먼저 좀 칼을 빼드는 굉장히 좀 섬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었고 우선 미국 측의 해석은 그 중국 국민들에게 좀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례적인 쇼행을 좀 한 것 같다 정도의 해석은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시장의 예상과 굉장히 다르게 좀 파격적일 정도로 강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예. 그게 중국 시장에 오늘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인민들 국민들에게 뭔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보통 이거 그런 거 말고 혹시 경제 금융적인 목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냥 혼자의 뇌피셜인데 예를 들면 중국이 뭐 달러가 밀려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우려되면 조금 약세로 바꾸고 싶으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면 또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등의 뭐 고민이나 수요는 없었을까요? 우선 최근에 사실 시장의 관심은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관심이 워낙 많이 몰려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자체 이벤트가 시장에서 그렇게 화두가 되는 이벤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이벤트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시장이 갑자기 조금 놀란 것 같고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해 사실 최근에 시황자료 일부에서는 생각보다 좀 깊이 있는 그 논의가 될 수 있고 좀 중요한 주제가 오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모두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좀 주목하게 된 것 같고 회담 결과에 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의될 때 내용의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시장이 아직 저희가 많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하는 거 보면 뭐 크게 놀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중국 시장만 부담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고 뭐 저녁 시장 들어서 지금 선물 체크해도 이거 관련해서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받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시장 뭐 이슈 같은 것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더해서 뭐 일단 오늘도 중국 시장이 조금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지면 투자자분들이 고민도 깊어지고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19금인데 네. 그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선물할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하다가 네. 마침 조금 좋은 자료가 나온 게 하워드 막스의 새로운 메모가 나왔더라고요. 3월 4일자로 나온 하워드 막스의 메모인데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라는 단어만으로도 사실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설렘이 있는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이 사실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의 구루들이라고 하면 저희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보통 뭐 워렌 버핏이나 핀터린치를 많이 떠올리지만 하워드 막스는 워렌 버핏이나 핀터린치보다는 조금 더 그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에 대한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좀 전해주고 그를 통해서 투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많이 좀 도와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투자 멘토라고 할 만한 분인데 네. 그런 투자 멘토가 2021년 3월 초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생각을 공개해줬기 때문에 예. 이게 현재 2021년의 3월에 이 시장을 대하는 저희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도 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투자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야, 그 네. 메모를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해설까지. 맞습니다. 네, 부족한 해석이지만 조금 덧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워드 막스의 그 메모라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별 내용 없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중요한 이유를 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추천 혹은 설득을 해보자면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정답이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 있어서는 더 미식의 레시피가 됐든 아니면 예술에 있어서는 뭔가 음악의 연주법이 됐든 그런 정답이 없는 영역일수록 사실 대가가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가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대가 연주법과 그리고 아마추어 연주법이 굉장히 큰 차이가 격의 차이가 있듯이 투자 시장에 대한 판단도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구루 그러니까 투자 시장의 가장 높은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견해를 들어보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영역의 컨텐츠거든요. 네. 전교 1등의 노트를 몰래 들여다보는.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글로벌리 그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멘토의 글들을 조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하워드 막스의 메모는 작성 일자는 2021년 3월 4일에 작성되었고 하워드 막스란 인물이 오크트리 캐피탈의 그 오너이기 때문에 오크트리 캐피탈의 그 홈페이지를 가면 원문을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PDF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략 8페이지 정도의 굉장히 좀 긴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전체 내용보다는 조금 요약된 그 논지를 제가 전달드린 게 맞을 것 같고 그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2020년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2021년 시장을 조금 전망해보고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이게 영어 원문이긴 하지만 사실 오크트리 캐피탈 홈페이지에 가면 텍스트 형태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구글 크롬을 활용하시거나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시면 뭐 영어가 그렇게 익숙지 않은 분들도 가셔서 충분히 한글로 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크트리 캐피탈의 홈페이지를 가서 원문 한번 읽어보신 것도 권해드릴 만한 내용이고요. 그분의 좀 요점이 될 만한 부분을 조금 짧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했던 지난해에 대한 리뷰입니다. 지난해에 대해서 그 하워드 막스는 총 5가지 정도 팩트로 정리했는데 2020년 1년간 미국 국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인물이 3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34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했던 군인의 85%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 1년에 끼친 영향만 하더라도 사망자 기준은 거의 2차 세계대전 수준의 한 세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재해였다는 걸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20년 2분기 연환상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대략 33%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연환상 예. 기준. 예.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이 분기 단위 기록이 남아있는 74년 역사의 최악의 뭐 경기 하락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또 2분기요. 네. 네. 그리고 2020년 3분기는 다시 역사상 최고의 분기 상승이 나왔는데 그 분기 상승률이 연평균 기준 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이었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해였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사망자 우리 뭐 그 질병의 심각도 정도도 굉장히 심각했고 경제에 미친 그 영향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V자 반등이 네.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고 또 더해서 실제로 거기에 반응하는 주식시장 역시도 3월 말에 저점을 찍고 5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뭐 굉장히 강한 경제 회복이 되면 보통 회복이 1년 6개월, 2년이 걸렸는데 예. 이번 위기는 5개월 만에 회복되는 유례 없이 굉장히 강한 회복이었고 네. 그 회복의 근거에도 역시나 연준의 강한 정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는 생각 같습니다. 네, 예. 리뷰의 내용 자체는 평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했던 게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정하는 기간에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위기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오히려 유동성은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일드 채권도 전년 대비 50% 넘게 발행됐고 예. 투자 등급 채권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더 증가해서 발행됐기 때문에 위기는 있었지만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오히려 조금, 돈이 흔해졌던 맞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이례적인 한 해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희 자산 가격 상승도 굉장히 좀 탄력적이었다 네. 그 정도 해석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워드 막스란 인물이 작년의 한 해를 기억하는 방식이 명확한 숫자와 그 숫자가 왜 임팩트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저는 좀 백미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 수가 34만 명이다. 숫자 자체로 보여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해가 우리 인류가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 재해인 2차 세계대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될 비교해 줌으로써 네. 그 임팩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다를 명확히 표현해 주는 게 역시나 대가라고 불릴만하다 정도로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2021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쉽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는데 네. 현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느끼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하워드 막스 본인이 생각하기엔 사실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한 구간, 불가능한 구간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이 믿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불확실하지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믿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불확실한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예측에는 예측이 실패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기반의 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정도의 스탠스가 나와 있고 그 말씀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네. 좀 어렵네요. 네, 약간 어렵게 느껴지면 네. 이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이론에서 이 부분이 매크로에 관련된 명확한 의견인데 조금 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예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워드 막스 본인은 예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측이 쉬운 기간에는 사람들이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긴 한데 그건 수익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 그게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벤트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는 다들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이벤트는 결국 맞출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유명한 투자 그루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산이라고 할까 각각의 뭐랄까 좀 시그니처가 있는데 네.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은 능력 범위 같은 게 좀 시그니처고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확정된 미래를 말하는 빼따콤플레 이런 것들이 좀 시그니처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백미라고 부를 만한 두 가지 시그니처는 한 가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중요도가 낮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예측 자체가 우리의 순리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네. 앞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예측해서 그 길목을 지키는 투자라는 게 네. 안 맞는 거다. 그렇죠. 부질없는 일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만한 거는 예측해봐야 어차피 다 누구나 다 예측하기 때문에 별 수익이 안 날 거고 네.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애들이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 주식, 금, 달러, 현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가 오를지도 난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우리는 대응을 잘하는 게 최선이야. 맞습니다. 그 얘기인데 동의한다는 뜻이군요. 네. 사실 이 하워드 막스의 글을 읽다 보면 그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이 시장을 진단해가는 방식이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이벤트가 10개 있으면 그 하나하나의 팩트를 짚어가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 논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고 이렇게 텍스트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풀어놨다, 너무 어렵게 써놨다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 내용의 본질을 보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게 많은데 네. 지금 방금 전 제가 드린 것도 글로 읽었을 때는 좀 이게 무슨 말이야인데 방금 전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을 생각했을 때는 네.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거기까지도 특별히 어렵거나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하워드 막스가 2021년 시장을 전망할 때 우선 시장에 많이 만연해 있는 건 강세론에 대해서 더 다수 의견이라고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강세론의 논리를 조금 체크해 보면 우선 굉장히 강한 연준의 확장적 통화 정책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이루어질 건강한 경제 회복 등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그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슨 퍼번 교수님의 그 기고문에 따르면 2021년에 현재 그 바이든 정부가 풀고 있는 재정 부양책의 규모가 예. 2000년도에 있었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2008년, 2009년 위기 당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네. 예. 리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시의 규모의 대략 한 6배 정도로 거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푸는 돈의 양이 네.
그만큼 굉장히 완화적이고 그만큼 돈을 많이 공격적으로 풀고 있다는 거고 네.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논리로는 2009년도 당시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데미지 받은 부분이 절반 정도를 정책이 보존해 줬는데 이번에는 실제 경제가 데미지 받은 부분이 3배 정도를 정책이 보존해 주고 있다. 그래서 2009년 대비해서는 거의 6배 정도 파워풀하다. 이 정도의 논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거 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위기로 인해서 100의 손실이 났으면 100까지 다 채워줄 수도 있죠. 그런데 300을 채우면 200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다들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면 주식을 뭘 사야 돼?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제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게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인플레가 나올 거다. 예를 들어 마이클 버리 같은 인물들은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와서 우리 다 힘들어질 거야. 이게 예. 좀 부정적인 견조고 반면에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돈을 많이 푼다고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그 하워드 막스는 대답하고 있어요. 이 논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원문으로는 The answer is clear라고 돼 있고 The answer is clear. 정확한 발음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Who knows?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WHO가 알 것이다. 네, 세계 보건 기구.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WHO 모르지만 아마 연준은 알고 있지 않을까. 네. 네.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하워드 막스 같은 최고의 매크로 전략가조차도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다 정도의 톤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통찰이 하워드 막스와 동일해요. 네. 저도 거의, 모르겠어요. 거의 같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네. 어쩐지 모르겠더라. 네. 그렇게 모르는 거랑 이렇게 모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가 같다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우선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고 네. 이제 긴 이제 서문을 지나서 결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네. 그 결론적으로 하워드 막스 그 당신께서는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해주고 있는데 하워드 막스의 생각을 조금 곁들여 보면 우선 하워드 막스 본인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과잉 낙관의 징후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비싼 영역에 갔다는 신호는 많이 관찰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투기적인 자산들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밈 주식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밈이라는 게 최근에 약간 유행하고 있는 건데 모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문화가 전파되는 거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나 실제로 아마존 같은 위대한 성장을 통해서 신화를 이룬 기업들이 어떤 성장 형태를 모방해서 굉장히 과잉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은 기업들까지 좀 많이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다 정도를 조금 짧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가짜 성장주 그리고 황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짜 황금이 좀 수익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조금 쓴 것 같고요. 그런 회사를 뭐라고 좀 예를 들고 있습니까 이분이?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아, 네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네. 근데 그것도 우리도 대충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대충 공감되는 네.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오른 좀 불안한 기업들이 많다. 네 같은 영역의 기업을 최근에 있었던 레이 달리오의 표현에서는 그 이머징 테크라고 해서 신흥 기술주 뭐 이 정도 표현을 썼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일부의 버블이 껴 있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기술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버핏 지수 같은 전통적 지표들이 일부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 정도를 근거로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안심할 부분은 결론은 본인이 보기에 지금 시장이 비싼 건 맞는데 네. 뭐 예전처럼 아주 지나치게 비싸진 않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원문에서는 크레이지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 나 크레이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비싼 가격은 아니야. 근데 조금 비싼 것 같아. 전반적으로는 정도. 맞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거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빵일 텐데요, 그죠? 그렇죠. 빵 아닌 컨택트 주는 저거 너무 고평가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 빵이 좋기는 좋은데 저거 비싼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인데. 네. 그 빵에 대해서 not crazy라고 한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어느 정도 not crazy라는 표현의 근거가 되는 건 S&P 500의 PER 레벨 그러니까 평균. 예. 네. PER 레이쇼가 역사적 평균이 15배, 16배 정도인데 지금 22배 정도 와 있는데 네. 그 시장 전체 밸류를 봤을 때는 과하지 않다 정도의 표현을 쓴 것 같고 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22배가 과하지 않은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금리 기조도 있지만 네.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주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저희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그냥 네, 괜찮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평가를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나마 네.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 생각과 같고 네.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네. 끝까지 네. 다를 게 없는 것 네. 같아요.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의견의 결론 부분으로 바로 좀 집중을 해보면 네. 네. 결국 그렇다면 중요한 건 투자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좀 위로받고 굉장히 친절한 멘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예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줬는데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건 2008년 리만 사태 당시에 대략 2005년, 2006년부터 시장의 가격이 지나친 과잉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내줬던 멘토였는데 네. 이번에도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지금이 너무 비싸다 혹은 너무 싸다라는 바닥이 확신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생각해 과거에는 내가 어떨 때는 지금 천정이고 이제 시장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향후 몇 년간 경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경제 성장의 그림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는 하되 다만 방어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투자해라?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되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정도 그러니까 방어적인 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자체는 시장에서 그렇게 아웃퍼포먼스 수익을 못 낼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경고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의견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올라오는 이 반등의 속도를 앞으로 기대하지는 말아라. 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를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방어적으로 플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까지 굳이 해설해주고 있는데 그 방어적인 플레이의 핵심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가격 결정 능력이 있는 기업들. 예. 가격 시장, 결정 능력 있는 기업. 네.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업들. 뭐 굳이 예시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도 그러네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애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빠른 수익의 증가 잠재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건 매출의 수익 증 매출의 증가가 아니라 빠른 수익의 증가니까 네. 실제로 꽤 많이 마진도 나오고 그 마진 성장을 또 가파른 기업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예를 혹은 들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도 좋을 거고 네. 뭐 예대 마진 많이 나는 금융도 좋을 거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좀 뭐, 넓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뭐 네. 원자재 와 관련한 그 가격 전가가 되는 기업들도 괜찮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저의 통찰의 수준을 크게 넘지는 않는 네. 그만하시죠 형님. 아니 실제로 그럼 어떻게 네. 대가의 매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2%인가 비싼 수준일 수 있다 듣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대부분 그렇게 봐요. 제가 뭘 그 특별하게 보겠습니까. 네. 이거 오늘 제가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서 느낀 것은 네. 투자의 대가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3프로 TV가 모셔서 듣는 분들의 시선이나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 아, 물론 저희가 모시는 게스트분들의 시선은 뭐 당연히 대단한데 제가 말하는 것과 하워드 막스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HM이라는 그분이 투자의 구루로서 이런 한마디를 던졌을 때의 무게감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의 무게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똑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신세계의 이제 누구죠? 정영진 님이 타시면 소탈한 거고 내가 타면 뭐 그냥 그런 거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뭘 억울해? 정 프로님에서 또 굉장히 멋진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 나름의 이제 짧은 그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될 걸 8페이지에 걸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가다운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다르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짜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는 게 대가이지 네. 하기가 그것도 쉽지는 않다. 네. 한 문장을 8장으로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평범함으로써 하워드 막스 메모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뭐 하워드 막스 메모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시장이
베타플레이 시대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럼 베타플레이 시대로 가면 그냥 시장이 오르는 거에 편성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알파플레이가 중요해졌다. 그러면 알파플레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은 그 투자자 역량이 중요한 거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향후의 시장에서는 알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왔다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알파 그 초과 수익을 얻는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교시가 그 추가 수익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만 따라가서 사실 그동안 먹었던 이 장은 끝났다. 이제는 시장은 그리 그 자체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가 투자 수익률의 대부분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마치 거잖아요. 저희가 묘하게 마치 짠 것처럼 짜고 치는 분수 수업처럼 1교시, 2교시가 탁탁 들어맞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아름다운 3프로TV입니다. 1교시를 맡아주신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은 이쯤에서 또 보내드려야지요. 예.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지금 34분입니다. 네. 다음 분한테 뭐 얘기가 또 우리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그러면 최용석 매니저님은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뵈니까요. 궁금한 건 다음 주에 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대치동 일타 강사 대치 WM의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감사했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